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는 열어봤죠. 열어봤는데 꿀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네, 별볼일 없고. 네. 야, 이놈은 열어보고 싶네. 요놈하고. 요놈은 열어보고 싶은데, 아유. 요놈 다 개상이죠. 요놈도 열어보고 싶고. 야는 별로고. 자도 별로고. 근데 요놈하고 요놈은 굉장히 지금 심해요. 이두 놈은 열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닭을 얻어야 돼. 요놈 마지막에 분봉 나온 놈이죠. 요놈 별볼일 없죠. 그냥 공기 순환을 위한 선풍이다, 그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야네들은 정도가 심합니다. 이 얘기는 안에 다량의 습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습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는 한낮에 태양이 강하게 떴을 때 이런 현상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상을 보이는 건 꿀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요런 거는 좀 열어보고 싶죠. 야도 좀 하긴 하는데, 야는 아예 놀고 있죠. 이게 위에 이렇게 차광망을 씌워 놓으면, 차광망이 길다 보니까 한쪽에서 끝까지 다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하기 싫은 거죠. 뭐 낮에 시간 나면 또 열어보고. 어차피 저쪽 끝들이에 개상하고 나머지 3단은, 뭐 물론 단단까지 열어보면 좋은데, 단단까지는 못 열어보고 그냥 3단만 봤어요. 3단만 봤는데, 얘네들도 선풍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요놈도 아까 쳐다봤죠. 근데 3단에는 별볼일 없어요. 3단에 별볼일 없다는 건, 여왕이 3단에서 지금 산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왕이 밑으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내려앉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상으로는 내려앉을 이유가 없어요, 야들이. 그 이유가 양명조입니다. 양명조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양명조라는 건 끌어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언가 어떠한 것을 끌어모으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게 양명조입니다. 지금 기운 자체가 양명조이기 때문에 습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싸늘한 가을 날씨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양명조는 이제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기후 이상 때문에 지금 생기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 선조들이 내놓은 오운육기에는 이미 지금 이때쯤에 이러한 현상을 보일 거라는 걸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설명을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맞죠? 요거는 가까이 왔는데도 도망을 안 가네. 벌이다, 임마, 그거. 벌 잡음과 동시에 너는 쏘인다. 이러한 지금의 이 날씨는, 물론 뭐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지금의 현재 이 날씨는요,
이미 옛 조상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풀어놨어요. 양명조라는 게 지금 이 기에, 현재 기에 양명조가 설칠 거라는 건 이미 옛 조상들이 이미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 양명조가 올 7월달까지 그 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비는 많이 올수 있죠.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고 또안올 수도 있어요. 마른 장마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습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나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것도 가늠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천재지변은 7월달에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천재지변은 언제 올까요? 쉽게 말하면 태풍, 우레,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비, 바람. 이거는 8월달부터 시작입니다. 올 8월달부터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모든 것이 자기 위치에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그 위치를 조금만 벗어나면 말썽이 생기는 것하고 같죠. 그래서, 여러분은 7월달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다른 나라는 현재 일어나고 있죠. 멕시코도 난리가 났죠. 중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한여름에 눈이 온다. 우리 여기 이 땅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경신대기근이라고 해서 경영과 신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와 같은 일은 또 벌어진다는 얘기고, 그 약간의 차이, 오차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죠. 왜? 천간과 지지는 합이 12지지라고 하고 10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10개와 12개로 나뉘기 때문에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갈 때 항상 두 개가 삐게 됩니다. 그러면 천간이 한 칸, 두칸 앞으로 땡겨와서 처음에야 갑과 자가 갑자년이 됐겠지만 그 다음에는 10년 후에는 갑자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그러잖아요. 그럼 갑술년이 12년, 10년 후에는 갑술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자년이 다시 마주치려면 88에 64, 64년 후에 갑자년이 다시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쉽게 얘기하면 64년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8월달이나 돼야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월달은 비가 좀 오고 바람이 조금 있긴 해도 뭐 흔한 것들이에요. 항상 있었던 이런 것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제 8월입니다. 8월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왜냐하면 8월에는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바람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 습기와 맞물리게 되면 이제 바람이 습을 말린다고 하잖아요. 습기를 말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온도 변화에 차이가 생기면 결국 태풍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8월 달은 좀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